그 물린 할머니가 딸한테 신고를 해갖고 이어 전화를 해가지고 딸이 신고를 한 거예요. 어떤 강아지한테 물린지 상황을 모르니까. 줄을 두 개 해놓으시면 되니까 줄 아니면 하나 더 있으면 저 주세요. 정면에 서주시겠어요? 정면에 서주세요. 정면에 친구의 코앞 정면에 서주세요. 코앞 정면 쓰고 저 가방 옆에 있는 가방 들어주세요. 들어주고 다시 지지려고 하면 정면에 쓴 다음에 가방을 쾅 바닥으로 하면 되는데 절대 손님이 있을 때 소파 위로 올리면 안 돼요. 그렇죠? 애들 보면 상대가 주면 좋은데 상대가 저